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용문면 조현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정말 유튜브상으로 많이 보셨던 그런 주택일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택이에요. 네, 최근에 요 옆에 주택이 좀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도 매매가 됐다라는 건 네, 그만큼의 어떤 뭔가 메리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금 여기 이제 용문이지만, 원래는 옥천 쪽에서도 굉장히 좀 유명하신, 예, 그런 사장님 되십니다. 단순한 집장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집을 잘 지어가지고, 예, 거의 뭐 실거주 목적에 딱 맞는 그런, 어떤 구성이라든가, 설계, 도면,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잘 짜여진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바로 이 주택 아직 많이 보셨어요. 여기 이제 계약이 됐고 이제 좀 한 채 마지막 한 채 남은 집 시공이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 현장 나왔습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매물 외관하고 내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단지 내 진입 도로인데 뭐 이렇게 소규모 단지입니다. 이렇게 큰 단지는 아니고 소규모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뒤쪽에도 택지로 다 공사가 되어 있는데 주택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단지 내 지중화, 전기통신, 우수 다 지중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봇대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또 굉장히 좀 깔끔합니다. 소규모 단지긴 하지만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측에 두 대, 좌측에 두 대 고정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주차 가지고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쪽 집 매매가 된 요 집 두 대 요 아까 자면 세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좌측에 오늘 주인공은 바로 요 주택 되겠습니다. 역시나 경계 따라서 보시면 펜스 작업이라든가 디자인 블록으로 이렇게 벽돌로 해가지고 디자인 벽돌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담을 쌓아 놓으셨는데 개방감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디자인 벽돌에 구멍이 뻥뻥 이렇게 뚫려져 있죠. 예, 와이드한 디자인 벽돌로 돼 있어서 개방감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 이제 뒤쪽에 이제 집들이 들어올 예정이니까 거기를 좀 공간을 좀 막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자재로 해가지고 펜스 작업을 좀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좀 고려를 많이 해서 자재 선택이나 시공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대문도 보시면 뭐 이렇게 잘 돼 있죠. 네, 들어가시면은 메인 마당이 펼쳐지고요. 자, 좌측에 조경수라든가 여기 지금 텃밭 여기가 이제 네, 텃밭자리 이렇게 네, 지금 또 만들어 놓으셨고요. 뭐 조경수 그다음에 조경서 석재들 연출 예쁘게 좀 해놓은 모습. 특히나 이 사장님께서는 이게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출이 굉장히 좀 예, 잘 해놓으신 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뭐 이런 이게 예? 뭐 이거 뭐죠 스포트라이트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잔디도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죠. 예, 주기적으로 굉장히 좀 매매가 되기 전까지 관리를 꾸준히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보시면은 원래 보통 디딤석 그냥 갖다 놓죠. 여기에 디딤석 몇 개 뚝뚝뚝뚝 이렇게 갖다 놓는데 예, 이분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그냥 깔끔하게 예, 진입로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다라는 거. 또 우측에도 마당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야외 수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 지하수 관정 있고.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화단을 좀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죠? 보도블록으로 해서 경계석과 보도블록으로 굉장히 예쁘게 화단을 좀 조성할 수 있게끔 나무라든가 필요한 제가 봤을 때 자작나무나 이런 거 좀 꽃들 같은 거 좀 심어 놓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흙도 지금 네, 마사토 다 네, 또 부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 조금 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주택의 우측 부분도 공간이 상당합니다. 여기도 상당히 공간이 좀 넓고 주택을 최대한 대지에 좀 뒤쪽으로 안착해 가지고 토지를 마다 좀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도 보시면은 지금 석재 데크죠. 석재 데크로 이렇게 거실 앞에 부분이에요. 여기는 차후에 선룸으로 확장을 하셔도 됩니다. 어닝을 추가로 설치하시거나 포치나 어닝, 선룸 확장 가능하도록 이렇게 석재 데크 해놓으셨고, 현관문 앞에도 당연히 다 또 석재 데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차양막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앞에만 막으면 바로 선룸 혹은, 바로 앞에 현관문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썬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뭐, 또 개인 창고 공간, 아, 팬트리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화단 잘 다 돼 있고, 저기 뒷부분 한번 볼게요. 크게 뭐 볼 건 없는데, 예, 뒷부분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주택 뒷부분은 뭐 주택이 있거나 그렇진 않네요. 예, 주택에 이렇게 좀 보시면 대형 가스 벌통, 벌크통이죠. 가스 벌크통 업체에서 관리를 해줄 때면 편하실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개인 보일러실, 예, 개별로 이렇게 해서 동파 걱정 전혀 없고요. 약간의 창고 좀 수납할 수 있는 면적도 좀 있어요.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으로 출입할 수 있는 터닝 도어, 이렇게 또 강화유리를 해서 터닝 도어까지 다 되어 있고요. 주택의 뒷부분도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가서 다시 주택의 외관, 외장재라든가 이런 거 한번 좀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주택의 전면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상공, 이렇게 보면 디귿자 형식으로 좀 되어 있어요. 구조는 디귿자. 우측에는, 우측에 1층에는 거실, 2층에 방, 좌측에 1, 2층 방, 그다음에 중간에 뭐 전실, 그 다음에 복도,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거실 공간. 아, 이렇게 구조가 다 되어 있어서 약간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와이드 벽돌입니다. 예. 이게 요즘 그 롱브릭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 집은 전체 다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엄청난 면적의 벽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경사 지붕에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창호라든가 유리도 보면 다 어느 정도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뭐 잘 보이진 않으니까. 요즘 좀 유행하고 좀 나름 그래도 뭐 최상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급 자재를 좀 많이 사용한, 외장재 사용한 그런 주택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내부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도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들어가시면은 전실 바로 있는데, 바닥 타일이라든가 그다음 좌측 정면에 수납 공간 굉장히 좀 넓게 잘 돼 있고요. 우측에 이렇게 별도의 세면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하시고 바로 손 씻을 수 있게끔, 손 씻고 이제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세면대가, 상당히 이것도 고급스럽네요. 네, 이렇게 또 있다. 또 수납 공간도 있고, 좌측에 중문은 스윙 도어입니다. 상당히 고급진 스윙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측부터 한번 보면 우측이 이제 주방과 거실 공간이에요. 네, 말이 필요 없죠. 주부님들이 이거 보통 매수하시는 분들이 이 주방에 그냥 확 반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실 바닥은 다 헤링본 타일로 또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TV 다이 쪽도, TV 선반도 다 곱박이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가구가 뭐 이사하실 때 가구 구입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좀 덜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 벽면도 보시면 굉장히 큰 사이즈의 타일이네요. 와, 이게 이 전체가 이 아트월 시공되는 이 부분이 타일 딱 두 장으로 시공된 겁니다. 타일이 대리석 타일로 두 장으로 시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줄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웅장한 느낌이 살짝 들고. 네, 그리고 에어컨 뭐 빌트인 당연하죠. 돼 있고, 조명도 메인 조명, 간접 조명, 핀 조명 세 가지 조명으로 연출해놓은 모습.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돼 있습니다. 창은, 창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LX 브랜드로 다 시스템 창 적용이 돼 있고요. 유리가 한 네 장씩은 들어갔을 거예요. 가스층 두 개에다가 유리가 총 그죠? 하나, 둘, 셋, 네 장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툼하네요. 단열이나 기밀성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우측에도 세로창, 픽스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공간감이 좀 있고, 일조량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좀 많아요. 요 창은 픽스창은 KCC 창호입니다. KCC고 여기 시스템 창은 LX 브랜드로 두 가지 브랜드로 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자,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판 다 대리석,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는 식탁, 추가적으로 식탁도 뭐 안 사셔도 돼요.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오븐, 뭐 삼성 브랜드 오븐도 있고, 인덕션, 삼구 인덕션, 매립이 다 되어 있고, 자, 그리고 환풍기도 이렇게 다 두둑 고급스럽게
돼 있네요. 네, 모두 여러모로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방 옆에는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인데, 세탁실, 세탁기, 건조기,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 뭐 대형 냉장고 두 대 충분히 다 들어가게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주택의 뒷문으로 나갈 수 있게끔 터닝도어도 이렇게 잘 돼 있네요. 문은 또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고, 이 공간이 거의 메인 공간이고, 가정주부님들이 가장 좀 집을 이제 답사를 하시거나 하셨을 때 만족했던, 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면은, 네, 짧은 복도 구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안방이 있죠. 좌측에 안방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시스템 행거라든가 붙박이장이 다 세팅이 돼 있습니다. 역시나 가구가 필요 없는, 네, 그런 모습. 안방 인테리어도 예쁘죠. 굉장히 은은하게 좀 잠이 잘 올 수 있도록 은은하게 핀 조명으로 이렇게 좀 연출이 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이 방은 이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 KCC 이중창으로 시공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거에 이렇게 도어 보시면 이거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거 문 손잡이 이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열쇠 꾸러미랑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고가인데. 예, 그러니까 손잡이 치고는 고가라는 말씀이에요. 손잡이 뭐 1, 2만 원대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예, 그럼 자재 하나하나 보시면 요런 거 등 스위치 요런 거, 아이고 요런 거, 예, 굉장히 느낌 좋은데, 요런 거 하나하나 자재, 이런 자재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욕실입니다. 1층의 욕실도 보시면 이렇게 세면대 있는 쪽은 좀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샤워 부스도 천장까지 완벽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샤워하실 때 온기가 이렇게 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샤워하실 수 있고, 변기도 지금 대림바스 비대 일체형이죠. 고가의 변기로 자기로 이렇게 해놓으신 부분. 줄눈도 이게 곰팡이 아마 오염이 안 되는 줄눈을 사용하신 것 같네요. 하여튼 이런 세밀한 부분, 예, 세밀한 부분 다, 그리고 수전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무광 메탈 소재의 좀 그래도 가격대가 있는 자재를 다 선택하셨다는 거, 네, 그런 것 좀 강의해서 말씀드리고, 계단 및 창고가 아니라 수납장, 네, 또 수납장도 있고요. 자, 1층은 방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그다음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이 상당히 넓다라는 거, 전실에 세면대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폭은 좀 넓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예뻐요. 조명이라는 이런 연출이 별거 아니지만 이 포인트가 굉장히, 그리고 여기 이런 난간도 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오시면 약간씩 이제 진화한 것 같아요. 그 옥천에서 이제 했던, 시공했던 집들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좀 더 이뻐진 뭔가 그런 모습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집을 좀 몇 차례 보긴 했는데 계속 조금 뭔가 발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자, 올라오시면 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욕실이죠. 2층 욕실은 욕조가 있어요. 그 컨셉은 거의 뭐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타일이라든가 이런 거 다 좀 고급 타일 좀 사용하셨고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예쁘죠? 약간 호텔식 화장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방, 첫 번째 방. 지금 침대랑 TV까지 세팅이 돼 있는데, 이거 아마 가져가시지 않을까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 다 있고, 붙박이장. 이 집은 그냥 가구가 필요 없습니다. 가구가. 진짜 웬만해선 가구가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방 보셨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또, 예, 이 주택에, 여기도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할 수 있는, 다 이렇게, 쇼파 겸, 위에 조명도 이렇게 돼 있고, 야, 여기 또, 딱 여기, 조유초등학교 바로 보입니다, 저기. 예. 이 공간이 하여튼 뭐, 굉장히 좋아요. 좋은 공간입니다. 생활하시기. 그리고 좌측에, 여기가 이제, 여기는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방인데, 그죠? 방이긴 한데 방 같지도 않고, 서재 뭐 그다음에 컴퓨터실, 그다음에 뭐 작업장, 개인 작업실 용도로 쓰기 좋고요. 여기를 뭐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뭐 창고로 쓰셔도 되고, 아니 문을 아예 떼버리고 오픈 공간으로 좀 활용하셔도 되고, 예, 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
그죠?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예, 이 방은 살짝 특별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로창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어서 저 앞에 있는 산조망, 예, 산조망이 시원하게 나오고요. 앞에 이제 논이고, 그리고 바로 여기 또 학교가 또 보이고, 애가 아이가 이제 학교 걸어오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집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시안성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네요. 당연히 뭐 에어컨 빌트인, 에어컨 빌트인은 뭐 거의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 온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닥도 타일 마감이 다 돼 있고, 이거 온실인데 썬룸이라고 보셔도 되고, 하단은 픽스창, 상단은 폴딩 도어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 여기서 이제 아이들 공부하거나 한번 공부 굉장히 집중이 잘 될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벽체 마감도 이게 템파보드인지 모르겠는데, 타나목인지 템파보드 같긴 한데, 예. 네, 굉장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예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층까지 한번 쭉 보셨습니다. 2층은 이제 방이 두 개고요. 또 서재. 예, 서재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거실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2층 거실치고는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욕실 하나 있고요. 방 하나에는 또 온실 겸 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조현리에 소재하는 실거주형, 그냥 좀 용문에서는 그래도 고급 주택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입지적인 장점은 조현초등학교 학군이죠. 도보 거리가 가능하고, 아이 키우는 실거주를 위한 그런 목적의 집이라면 너무 괜찮다 좀 생각이 들고요. 구해점주에서 사실은 이 정도 지금 나올 법한데, 예, 참 그죠? 얼마 전에 양평평이 나왔는데, 예, 뭐 금액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 퀄리티 이상입니다. 그냥 좀 잘 지어진 시공에 좀 신경 많이 쓰신. 또 이제 사장님 좀 젊으시기 때문에 젊은 감각이 많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된 그런 주택인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부분은 뭐 아이 키우기 너무나 좋고요. 그다음에 용문 면소재까지 차량 뭐 10분이 채 안 걸리기 때문에 뭐 경의중앙선 용문역 이용하시기도 뭐 불편할 건 없으실 것 같고, 용문산 관광단지 가기에도 뭐 굉장히 가깝죠. 5분 정도만 가면 될 겁니다. 5분에서 7분 정도. 주변이 굉장히 쾌적하고 혐오시설 없고요. 그리고 지역도 평지고 평탄지고 뭐 경사도 없고 겨울에 크게 불편할 거 없고, 여러모로 하여튼 실거주 하시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고려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사장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건축할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현재 이 가격대에 이제 갈수록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 자재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그나마 좋은 금액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매물은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